정부의 감세 기조 속에 여야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줄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4,600억 원 살림살이를 꾸린 의령군. 재정자립도는 7.7%로 경남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체 재원의 5% 안팎을 중앙정부에서 받는 부동산 교부세로 마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거친 돈인데 2022년 354억 원에서 지난해 231억 원으로 34% 줄었습니다. 소형 사업은 한 20, 30억 정도 되는데 다섯, 여섯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작년에도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기금에서 전출시켜가 좀 썼거든요. 의령군을 비롯해 경남 10개 군 지역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보다 35% 정도 줄었습니다. 경남 8개 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마다 100억 원 이상 세수가 줄었습니다. 종부세 세율 조정 등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여기다 정책 기조를 뒤집은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국회에선 민주당 중심의 연구 모임까지 꾸려졌습니다. 연구 모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단 2명뿐. 그마저도 한 명은 수도권 부동산 보유자입니다.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불러올 종부세 개편 논의에 지방의 목소리가 설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주는 재원은 결국은 이제 교부세란 말이에요. 지방 교부세인데 세율 조정을 다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치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마련된 종부세. 수도권 표심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종부세 개편 논의가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